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.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. 앞에는 바다가, 홍해라는 바다가,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 오도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.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하는, 또 불평하는,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,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지팡이를 들어라,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,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. 정말 위대한 신앙,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그냥 좌절만 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거나 뭐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,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, 행할 수 있는 용기, 행할 수 있는 힘, 근거, 행할 수 있는 기쁨,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.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이, 곧 예수님이.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뭐 모든 것이 그냥 모든 상황들이 잘 풀릴 것이다,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, 정말 깜깜한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, 벽에 가로막혀 있는 또 막다른 골목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것.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기도를 할 수 있다. 하나님께 답답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.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.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첫 발을 내딛게끔, 일어서게끔, 걸어가게끔, 팔을 휘두르게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, 움직일 수 있는,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,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, 누릴 수 있다, 행할 수 있다.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,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에, 곧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도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라면, 정말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신앙의 삶이라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첫 걸음을, 첫 단추를 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.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. 주님, 정말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을,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,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,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,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, 좌절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,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, 그 축복이,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.
날마다 날마다 그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,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눈물을 닦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